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브라질리안이니까 그러니까 발바닥을 사용한 볼 다루는 기술 종류가 굉장히 많죠. 드리블이나 상대를 제끼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지금 선호하는 게 에이지 스터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유추를 해보거든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비슷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트랙션 그거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네이마르가 신으면서 그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견제력이 좋다, 뭐가 나쁘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미 프로 선수 레벨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크게 말할 수 있는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그 같은 영역대가 생성되니까 뭐 그런 의미로 크게 볼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부분인 거죠. 네이마르가 이 신발을 불편하게 느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사실은 이 플레이트 구조라든지 중창이 너무 딱딱하게 돼 있어요. 다른 리뷰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유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유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발을 박차고 나가야 돼서 발가락을 써서 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대 여기까지는 유연할 수 있는데 이 미드풋이죠. 중간 중족 부분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의 오랜 문제점이 아닌가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면 봉코님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저는 여기서 좀 이제 갈리는 부분이에요. 두 사람이 저는 이 딱딱한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라든지에 쓸 때는 현재까지 천인잔디 뛰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에 이제 제가 많은 평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제 발 구조상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네이마르 같은 경우 생각을 했을 때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렐리아라든지 브라질 선수들이 좋아하는 이제 이전에 베이프라 이런 걸 봐서도 지금의 스터드보다는 훨씬 유연하거든요. 스터드의 이런 뭐 이제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재 쓰인 것들이 근데 이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아나토미컬 이제 그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네이마르한테는 이런 부분에 총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좀 맞지 않았을까 안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뭐 발로 걷어차여서 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본인의 발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물론 뭐 다 맞춰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인 거 저희가 여러가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너한테 잘 맞는 축구화가 나한테는 안 맞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런 거 그냥 저희의 그냥 흥미로운 한번 생각해보는 사실인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퍼에 대한 거를 좀 비교를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완전히 어퍼가. 그래서 설명드릴 게 없고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이전에 11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테이진사의 극세사 마이크로파이가 쓰였고요. 여기에 니트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러니까 베이퍼 로우코스 나온 이걸 역대 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니트 소재에 대한 게 계속 쓰이고 있지만 니트 소재의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계속 드러나요. 그 이유는 뭐냐? 구조적인 차이하고 소재의 그 특성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극세사라고 말하는 건 보통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인조 피혁이 아주 큰 틀의 인조 피혁 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데니아라고 해서 제가 이제 친구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데니아라고 해서 실에 가늘기가 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극세사 같은 경우는 보통 머리카락이 사람 머리카락이 80에서 90 뭐 이렇다면 데니아수로 극세사의 하나의 실의 길이가 0.5예요. 보통 해서 말하면 뭐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에. 근데 문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손가락 하나 보이시죠? 이 손가락 하나를 극세사로 이 굵기를 구현할 때 극세사는 뭐 100개가 쓰인다면 머리카락은 말 그대로 그거보다 더 적은 1개라든지 뭐 10개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면적을 썼을 때 극세사라면 더 촘촘하게 더 면밀하게 더 얇게 쓰여가지고 드레이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정도를 가죽에서 그러니까 천에서 보통 말하는 감싸는 정도를 말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니트 자체는 직조가 굵고 그 자체 모양의 공간의 이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신었을 때 그 신축성이나 발을 잡아주는 인장 강도 이런 부분에 극세사 훨씬 뛰어났고 훨씬 부드러운 거죠. 그러니까 촘촘하게 여러 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극세사 같은 부츠 만드시면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자체의 부드러움에서 니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니트 옷을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니트 자체의 국조는 고리를 걸어서 옷 제품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뭘 잡아주고 그런 게.
니트를 입었을 때 그 공간의 따뜻함이라든지 그거에 고리에 연결돼서 몸을 감싸는 그 체형을 유지해주는 그런 부분에 니트가 장점이 있는데, 이 니트 축구화에 또 이제 폴리우레탄 풀리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보통 말하는 큰 틀에서 폴리우레탄 풀리면 뭐냐, 플라스틱의 큰 부분에서 열을 가용해서 그 플라스틱 액체처럼 만들어서 그걸 필름을 얇게 씌운 겁니다. 고무처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딱딱해진다는 거죠. 니트의 그 특유의 신축성이라든지 그거를 축구화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또 말 그대로 축구화에서 필요한 기능이 발을 잡아주는 그 소재에 대한 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열 가소성 물질들이 열에 반응을 하죠. 그쵸. 그래서 예, 제가 앞선 다른 영상에서도 추운 기온이 되면 경화가 됩니다. 예, 경화가 딱딱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니트 자체로는 딱딱해지는 않지만, 맞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그거예요. 니트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봐도 공간이 생겨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이거는 니트, 예, 밀착은 되진 않지만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거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축구화에 그런 게 계속 필요하냐? 저희는 이제 본커니가 저희 생각이 그거죠. 발을 잡아주고 발이 뛸 수 있게 밀착이 되고 그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이 축구화는.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어쨌든 착용을 해보면 발이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저도 맞죠. 근데 발이 완전히 밀착이 안 된다는 게 지금 훈님의 주장이죠. 네, 그 주장이 뭐냐면, 여러분도 매장 가서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을 넣었을 때 어느 부분은 편해요. 근데 내 발에 맞게 성형이 되는 과정에서 니트라는 직축 구조가 극세사보다 더 얇고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크죠. 일단 직축 구조 자체가 극세사보다, 이거는 그냥 일반 폴리우레탄 그거의 실이니까요.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지금 레이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예를 지금 말씀하신 끈의, 그러니까 니트의 장점이 끈을 조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신어봤을 때 니트에 대해서 쓰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트 자체의 실도 큰데 구멍도 큰데 폴리우레탄 필름을 씌우니까 이런 부분에 이격이 딱딱해가지고 발에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끈이 없는 부분에서, 네, 발에, 자기 발에 완벽한 성형을 할 수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천연가죽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발을 넣어가지고 처음에 딱딱하더라도 그 부분이 두드리면서 이 부분이 성형이 돼요. 근데 이 폴리오 합성 수지라는 이런 걸 열가성성을 쓰면 내구성이 강해요. 그리고 변형이 잘 안 일어나요. 또 아주 고온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형이란 부분을 기대할 수가 없는 축구합니다,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플라이트 이 부분은 편해요. 니트니까. 그리고 폴리우레탄 필름 씌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져보시면 아시겠죠? 점점 딱딱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라이 와이어를 안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반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퍼 자체가 어느 정도 딱딱하다는 거는 그 축구를 할 때 발을 단단하게 좌우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고정성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선이라든지 뭐 푸마의 이제 뭐 폼스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발의 좌우의 흔들림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니트는 런닝화를 신어보면 좌우의 흔들림이 극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레이싱용으로는 거의 그 니트 제품을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정시켜주는 지지대가. 그거는 예를 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코팅 처리 부분이 결국에는 발을 잡아주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지나침 때문에 내 발의 완벽한 성형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 측면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긴 해요. 단단한 구조의 소재를 씀으로써 발을 잡아주는 거는 만족스럽죠. 왜냐면 그 기능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니트 소재를 썼잖아요. 제가 다른 뭐 극세사나 그런 걸 니트를 했는데 니트의 기능이 계속 죽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죠. 아디다스, 아니 나이키 측에서도 본인이 의도하지만 축구화의 기능을 계속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제품에. 근데 이거 아마 선수들의 피드백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제품 개발한 사람들 그런 게 그렇고, 정인우 디자이너가 축구화를 개발하면서 이 제품을 제가 느꼈을 때는 축구화로서의 매력이 얼마나 될까 하면 뭐 치타 정도 수준의 그냥 스포츠카 정도의 그거밖에 저는 못 느끼겠어요. 컨셉상으로. 컨셉상으로 사실. 그러니까 축구화 본연의 자체의 매력을 여기서 느껴라 한다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최근에 나온 베놈과는, 그 팬텀 베놈과는 다르게 뭐 블레이드도 없고, 그렇죠, 텍스처도 없고, 하니콘 같은 그렇고 또 네. 없고, 문제는 거기에는 베놈에는 또 플라이어도 들어가고, 네, 스터드 자체 배열의 안정성의 유연함이 더 들어가 있는데, 비전과 비교해도 뭐 특별히 다를 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스럽고 역대의 제가 느끼는 베이퍼 중에 가장 좋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키 직원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전 나이키 직원이 입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축구화에 대해서 사실 완벽한 발의 성형에 만족감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저는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디지? 끊없는 제가 터프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도 그리고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프레데터 플러스 같은 경우 이제 그거 같은 피어 컨트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죠. 그래서 그 제가 신었던 사실 그 어질리티보다 더 잡아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제 발의 면적이라든지 이쪽이 저는 안쪽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저희가 그 발의 후님이나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발의 구체적인 모양과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축구화를 소개를 쭉 드려왔는지 하는 것들이 아마 별도의 동영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발 모양과 그 다음에 발의 두께,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축구화가 잘 맞을까 하는 것들은 아주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이 따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훈님이 강력하게 추천한 계속 저는 이걸 빼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고집스럽게 지금 그 프로 버전을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네, 프로 H 이거 반드시 꼭 하시고 싶다고 지금 계속 그 주장을 해갖고 오셔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굳이 하겠다고 하셔서 예. 사실 이거는 제가 일할 때 겪었던 일화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거의 뭐 매장 끝나갈 때쯤에 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축구화를 이걸 너무 사고 싶어하는 거야, 엘리트를.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그때 이걸 설득을 권해서 이 프로 제품을 사게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 이게 반하는 짓 아닌가요? 반하는 짓인데 왜냐면 적정하게 타협을 하지 않으면 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팔았다 이거. 네, 팔았고 뭐 많은 부모님도 고마워하면 가셨고 아이도 뭐 설득이 됐고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생 넘어가는 친구인데 일단 이 제품 맨땅에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대안으로 인조잔디에서 쓸 수도 있을 법한 제품이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극세사가 아니에요. 근데 합성 가죽의 소재가 됐고 일단 이 제품보다 유연성은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제품보다 어퍼의 유연성이 참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딱딱하지 않나요? 지금 뭐 딱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걸 감안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가성비 때문에 그래요. 뭐 가성비라고 하면 어떤 기준의 가성비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같은 제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니트 소재를 쓰고 폴리우레탄 필름을 가공한 이 제품 자체에 발을 잡아주는 기능보다 물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말씀하신 딱딱하다는 문제가 있죠. 근데 뭐 이제 앞으로 좀 더워질 날씨가 이제 풀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것에서 이제 추천하는 부분이고 이 제품 자체가 발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장력이라고 해야죠. 가죽 상태 그걸 끌어당겼을 때 일단 변형이 적죠. 아무리 니트를 폴리우레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니트에 공백이 생기거나 열을 가했을 때 그 구조가 좀 늘어나는 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게 합성 가죽으로 말 그대로 단단하고 그 발을 조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죽 자체가 극세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성 가죽의 그 제품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의 발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내구성에 대한 문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훈님 경험상으로는 이 제품이 예를 들면 장시간 착용을 하게 되면 예전에 베이퍼 머큐럴 제품 초기 뭐 90 이런 정도 버전에서 보면 인조 가죽이 처음에는 딱딱하다가 시간이 지나 굉장히 말랑말랑해지면서 착용하기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 기대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고요. 실제로 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전에 사실 이전에 10 시리즈의 그 이제 일체형 턱 위에만 이제 약간 벌리되어 있는데 뭐 소재도 훨씬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똑같은 부분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세사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으로.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말 그대로 합성 수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성 수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천연 수지는 그러니까 수지라는 말이 고무라는 말입니다. 진액. 진액이란 말이고 진액에 이제 뭐 어떤 성분을 추가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 있게 가공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천연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얻는 거고 그러니까 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에서 얻어내는 그 소재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이제 열가속성 그거를 통해서 여기에 처리해서 이런 식으로 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처럼 천연 가죽처럼.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느꼈던 게 이제 나인이나 그 시리즈 이제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이 극세사가 쓰여서 발이 편한데 이게 좀 딱딱한 편이더라도 이 수준의 레벨에 저는 거의 근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해서 이걸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라는 거고 일단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포커싱에 대해서는 그거예요. 가격대에 부담을 느끼거나 이거 32만 9천원인데 이거 13만 9천원, 14만 9천원?
169,000원인가? 약간 뭐 가격 10만원대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거고요. 이 이유도 한 가지 더. 축구화를 사는데 가격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모델을 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 발에 맞는 거, 아니면 내 축구화의 환경에 맞는 걸 샀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 제품이 높은 점수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뭐 제품의 스펙상 실제로 구현된 것들이 이것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말씀하신 거 제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저는 네이마르가 이 바뀐 에이지 제품 있잖아요, 스터드. 이 제품, 이 블레이드가 섞여있는 나이키의 에이지 스터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제품을 실제 신어보고 머큐리얼 11에서 11에서 쓴 그 스디슨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것도 팔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네, 이율배반적이라고 느끼는데. 네. 그 지금 뭐 동생이 올라가지는 않은데, 네, 훈님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축구화가 뭐죠? 저는 마지스타 오퍼스 에이지입니다. 에이지죠? 예. 근데 저 에이지랑 뭐가 다르죠? 실제로 저도 같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아닙니다. 예. 베이퍼 11, 11에 에이지 제품을 다 신었는데 블루 타입의 이 모양은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 신었는데 이 블루 타입에 씹히는 거랑 요 앞부분에 압이 엄청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발에 제가 느끼는 감각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신어보자마자 그 에이지 제품은 팔아버렸죠. 그 플레이트상의 차인가요? 그러니까 플레이트상의 차인 건지 아니면 아웃솔의 그 압력의 차인 건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이 제품 같이 약간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은 오히려 신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발에 압이 안 느껴지거든요, 일단. 근데 아직 제가 실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상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웃긴 게 나이키 안에서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봉코님한테. 그러니까 스터드가 달라, 같은 모델에서 스터드가 달라지면 완전 다른 축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리뷰를 하는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축구화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중고등학생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모델이고요. 중고등학생 분들 말씀드리면 아직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어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고 싶다고 하면 뭐 그건 당연히 찬성이죠. 근데 부모님한테 졸라서 이런 걸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아니더라도 네이마르의 그 축구화를 온전히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리뷰를 보거나 이러실 분들은 저는 이 축구화를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맨땅에서는 뭐 많이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인조잔디에서도 뭐 좀 상태가 괜찮은 인조잔디에서 이걸 신어야 되고, 아니면 터프화 좀 가시는 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봉커님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총평을. 예, 네. 봉커님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거고, 베이퍼의 총평은 이렇습니다. 슈퍼플라이 모델은 말 그대로 니트를 쓴 삭스핏을 구현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 구성 자체가. 근데 머큐리얼 베이퍼의 로우커 엘리트 버전 같은 경우는 굳이 니트를 만들어서 이래야 됐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구현해서 니트를 써서 좀 만족감이 안 높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여러분 착용하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더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 신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접히고요. 이 부분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딱딱한 부분들이 제 발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베이퍼라든지 이런 거를 한 치수 올라가게 신으라든지 뭐 한 치수 내려서 신는데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제 다른 리뷰를 보면.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발이 접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발 모양, 발의 사이즈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제 축구화가 원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확한 기능을 볼 수가 없잖아요, 효과를. 그거를 한 측에 네, 설명을 해드리면 네, 아주 틀린 말 아닌데 이 제품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첫 번째, 극세사 같은 경우 테이슨의 마이크로파이브 쓴 경우 그 부분이 접혀도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발에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의 소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촘촘히 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지면서 접히더라도 훨씬 부드럽게 접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극세사라는 이제 소재 가정하에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타 필름이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 구부러짐이 미세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해봐드리면
아이걸 이렇게 해도 큰 차이 안 나요. 이제 육안으로 만져보더라도 딱딱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접히거나 유연하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제품에서 만약 사이즈를 크게 권한다면 뭐 봉커니와 같이 말씀드리고 제가 실제로 좀 신어보고 걸어보고 느끼는 이 부품이 딱딱하게 걸려요. 틱, 틱, 틱. 이 상태에서 이걸 신으면 진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조 피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터퍼라든지 다른 걸 신었을 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데스포르치의 그 JTP 캄피나스 그 제품 같은 경우 합성 가죽 수지로 만들었더라도 안에 이제 천이라는 부직포를 대고 그 인조 피혁을 가죽과 같이 그러니까 레자라 그러죠. 그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합성 수지에 플라스틱 그냥 그대로 도포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치수를 신으시라는 건 저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재 차이에 대한 부분이 크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굳이 니트를 썼어야 했느냐, 그리고 니트를 써서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플라이트 소재 썼는데 왜 플라이 와이를 안 썼느냐, 이런 측면에서 베이퍼란 디자인 컨셉으로 나왔을 때 뭐 스피드라 여러 가지를 구현을 한다고 하지만 모양 자체는 실질적으로 착용감 자체가 소비자한테 편함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베이퍼에서 제가 지금 경험한 3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제품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뭐 여러 개 달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이 베이퍼의 제품은 니트는 사용하고 싶은데 축구화 기능 구현을 해야 되겠고 그 와중에 새로운 스터드에 대해서 또 써야 되겠지만 뭐 나름의 새로운 스포츠 터드라고 하지만 예전에도 이건 이미 아디다스 쓰였던 모델들의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저라든지 봉커님을 제외하고 보시는 분들이 새롭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저희 기준으로 연장되는 축구화 베이퍼의 느낌에서 그 R9, R7 그리고 네이마르까지 와서 이 축구화가 디자인상이나 캐릭터상의 진보는 있지만 좀 최근에 나이키 축구화에서는 저희가 들여본 이런 이제 요소들로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러운 축구에 속한다는 게 총평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후님의 머큐리얼 네이마르 쉬를 중심으로 한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